지난 12일 한국 국제 사인 디자인전이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비주얼의 모든 것이란 주제 아래 친환경, 디지털 관련 제품과 신기술을 소개해 사인 산업의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가구의 디자인과 예술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직선보다 곡선이 강조되는 가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고주파 성형 가구는 곡선 가구의 대표적인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웨딩홀은 일반 건물에 비해 목적성이 강한 만큼 익스테리어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거듭난 한 리모델링 사례를 중심으로 웨딩홀 익스테리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웰빙과 자연주의 영향으로 자연을 담은 주방 가구가 인기입니다. 시적인 이름부터 친환경 신소재, 내추럴한 컬러 등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요소들이 특징입니다. 친환경과 건식 욕실 문화의 확산으로 홈사우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식 홈사우나는 건강 효과도 탁월해 새로운 욕실 문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보라입니다. 11월 셋째 주 KIB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친환경과 디지털은 사인 산업에서도 단연 화두입니다. 한국 국제 사인 디자인전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LED 조명부터 디지털 프린팅 시스템까지 비주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제품이 소개됐습니다. 이수희 기자입니다. 제17회 한국 국제 사인 디자인전이 지난 12일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비주얼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 아래 200여 업체가 참가했는데요. 디지털 프린팅 시스템, 미디어, LED 조명, 가공 장비 등 사인 산업의 다양한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친환경적인 요소인 UV 프린팅을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현수막에 치중되어 있던 제품군이 여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분야로 확대됨으로써 친환경적인 요소인 UV 프린팅을 대세로 하여 최근에는 인테리어, 벽지, 텍스타일 등 틈새 시장까지도 섭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동시 개최된 LED 차세대 기술 박람회에서는 LCD와 PDP 패널, 광섬유, 네온 자재 등을 소개했는데요. 친환경 녹색 성장 정책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조명 시장의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입체형 사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경향을 반영해 CNC 조각기, 라우터, 플라즈마 등 다양한 입체형 사인 제작 시스템을 선보인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에는 점차 고품질 다기능화되어가고 있는 IT 기술의 접목에 따라 디지털 사이니지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분야로 확대 발전해 나가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것이 저희 전시회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 기간 중에는 대한민국 5개 광고대상전 우수작 전시관과 3개 우수광고제, 차량 랩핑전 등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관련 분야의 최고 제품들을 집결시켜 친환경과 디지털이라는 사인 산업의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이번 전시는 사인 산업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 고주파 곡면 성형 가구라고 들어보셨나요? 말은 참 어렵지만 막상 보면 아, 이 가구라고 할 만큼 널리 알려진 제품인데요. 우수한 기술력과 심플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디자인 시대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인테리어 분야에서 스타일과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가구 분야에서도 곡선의 아름다움을 가진 제품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고주파 곡면 성형 가구는 심플한 곡선의 미학을 내세우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1982년도에 이태리를 처음에 가서 거기에 대한 모든 그 설비와 기술을 다 배우고 왔습니다. 제일 먼저 일본 동경의 전시회를 2003년도에 나갔고 그 다음에 시카고 네오콘 전시회 나갔고 그래서 벤텍의 인지도는 과의 품질과 여러 면에서 세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주파 곡면 성형 가구란 순간고온, 순간고압을 이용해 목형과 금형을 원하는 곡면 형태로 제작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단기간에 균일하게 부분적으로 선택 가열할 수 있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곡선 디자인이 가능한데요. 해충 박멸 기능도 증대돼 요즘 같은 웰빙 시대에 잘 어울립니다. 원목을 얇게 깎아서 어떤 공간 안에서든 칼라와 디자인에 의해서 잘 어울리는 제품들입니다. 디자인을 제공받으면 그걸 바로 우리 CNC, 3차원 CNC 기계에서 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그 가공 기법을 연구해서 바로바로 한 일주일 내에 공급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고. 한편 이 업체는 작년 일본의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와 함께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웨이브 체어를 개발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곡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킨 고주파 곡면 성형 가구는 앞으로 가구 시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디자인 가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 익스테리어는 건물 특성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웨딩홀 익스테리어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요. 기존의 클래식 스타일을 벗어나 모던한 디자인으로 거듭난 한 웨딩홀을 중심으로 웨딩홀 익스테리어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익스테리어는 건물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콘셉트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결혼식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웨딩홀은 외관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요. 이 웨딩홀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의 클래식 스타일에서 벗어나 모던한 디자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소재도 인조 대리석이나 드라이비트 소재를 이용한 클래식 장식에서 탈피해 모던한 느낌의 유리와 철제 위주로 마감했는데요. 지금까지 주로 그 예식장 디자인 하면은 클래식하고 이렇게 그 서구풍의 그런 디자인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시도한 거는 그러한 분위기를 탈피를 해서 새로운 현대적인 감각이면서 조형미가 뛰어난 그러한 디자인으로 저희가 컨셉을 정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위해 부분별로 다양한 자재를 시공한 점도 눈에 띕니다. 1층 하단과 3층 상단 몰딩, 4층 전면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위해 인조 대리석을 마감했는데요.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주출 입구는 문경석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전면 상층부에는 상징적이고 웅장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조형물을 설치했는데요. 조형물의 이미지는 웅장하면서 비례감 있고 또 그 인지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면에서 그 디자인을 했고요. 그 소재는 주로 스테인리스 스틸과 EGI 철판을 이용해서 웅장하게 저희가 설계 디자인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한편 웨딩홀 주변에는 식재와 화단을 이용해 녹색 공간을 마련하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는데요. 건물은 물론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 이 웨딩홀의 리모델링 사례는 디자인과 자재에 따라 익스테리어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 지중해의 바람, 소세원의 봄. 마치 작품 제목 같은 이 말들은 주방 가구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렇게 제목부터 컬러, 자재 이르기까지 자연을 콘셉트로 한 주방 가구가 최근 자연주의 바람을 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신적인 안정과 자연과의 교감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 주방 가구도 컬러, 소재, 디자인 면에서 자연을 담은 제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가구들은 지중해의 바람과 소세원의 봄이라는 시적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의 감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원목의 따뜻함을 살린 베이지 컬러와 내추럴한 화이트 컬러가 조화를 이루어 자연의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소재나 자연을 닮은 그 소재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주방 가구는 기능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바람은 기능적으로는 디지털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형태적으로는 아날로그적 이미지를 가미한 디지로그 주방의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리브 그린 컬러가 돋보이는 이 제품은 주방의 신선한 플레음을 불어넣습니다. 건강을 위해 인공뼈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신소재를 사용한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한편 이 업체는 그린홈 인증을 받은 이탈리아 명품 주방 가구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원목과 돌 등 자연의 물성에서 영감을 얻은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나사 하나까지 디자인할 정도로 섬세함과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주방 가구 브랜드입니다. 중후함과 현대적 감각이 공존하는 모던 클래식 스타일의 명품 주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연이라는 화두가 꾸준히 지속되는 한
자연을 담은 주방은 당분간 주방 가구 디자인의 중심에 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집에서도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영호 데코가 선보이는 핀란드식 홈 사우나는 오랜 전통을 기반으로 뛰어난 품질과 효과를 자랑하는데요. 건식 욕실 문화의 확산과 함께 점차 시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친환경과 찜질 문화, 건식 욕실의 확산으로 최근 홈 사우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 욕실 전문 업체인 영호 데코는 핀란드의 대표적인 사우나 제조업체와 기술 제휴를 맺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핀란드식 홈사우나 제품은 야외용 사우나와 홈사우나로 나뉩니다. 내구성이 뛰어나 사용 시 갈라짐이 없고 피부 표면에 부드러운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또한 히터와 스토브 등 사우나와 관련한 모든 제품을 현지로부터 공급받아 직접 제작, 설치해주고 있는데요. 전원주택, 아파트, 병원 등 어디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 있는 사오라는 회사하고 제휴를 해서 한국에 직접 수입해서 한국에 공급하고 있는데 재질은 보통 스프러스 나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나무가 열에 굉장히 강하고 갈라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에서 나오는 스프러스를 직접 수입해서 내장재로 쓰기도 하고 외장재로 쓰기도 하고 한편 영호 데코는 웰빙과 고급 욕실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국내 시장성을 내다보고 직접 생산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직수입한 스프루스, 햄록, 에스펜 등의 사우나제와 전통 핀란드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한 사우나를 개발하는 것인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건식 사우나, 특히 핀란드 사우나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공급을 주도해가는 업체가 없었다고 봐져요.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사우나 문화, 찜질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점점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양한 건강 효과로 욕실에 대한 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핀란드식 홈사우나. 앞으로 우리나라 욕실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R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 이번 주 주요 단신입니다. 광주 건축박람회가 오는 19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공간을 아름답게라는 주제 아래 하이테크 시대의 새로운 주거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제품과 정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가 오는 20일과 21일 연세대학교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기조 강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광화문 미로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건축사를 주제로 개막장 마천루를 비롯해 건축예술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모전 소식입니다. 신천 공룡문화놀이마당 디자인 공모전에서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작품을 접수받습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을 활용해 학습과 놀이, 문화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독창적인 공간 디자인을 모집합니다. 해외 전시회 소식입니다. 상해 국제 표면처리 박람회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포트러더데일 홈 디자인 리모델링 박람회가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됩니다. 오스크바 국제 가구 박람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